제469화 난 남자다 편은 서울시 관악구에 사는 회사원 김윤철 씨가 이혼 법정에 서게 되는 과정을 제보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뭐지? 아이고. 형은 어디 있어요? 아빠는? 엄마랑 싸우고 차에서 내렸어요. 부모 앞에서 대작하는 놈이라고 또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욕하겠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셔. 그만 들어와. 내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 엄마야. 아유, 자, 금방 안 그 전화하고 좀 드세요. 예. 아주머니. 안 뵌 사이에 더 고하신 것 같으신데요? 아유, 농담도 잘해. 젊었을 때가 더 낫지. 많이들 먹어요. 예. 좀 드세요, 예? 언니. 언니 서울서 내려오느라고 고생했을 텐데 그냥 들어가서 쉬세요. 어떻게 그래, 아가씨. 그랬다가 저 간 다음에 씹으려 그러죠? 아닌 거 일할 거면 손톱을 바짝 자르든가 매니큐어를 지우든가. 아유, 정말 불안해서 못 보겠어요. 아니, 넌 언니한테 그게 무슨 소리냐. 아유, 큰애야, 네가 이해해라. 제가 막내로 오냐오냐 커서 저렇게 버릇이 없어. 예, 어머니. 막넓은 제가 참을게요. 엄마, 언니한테 그깟 세트 하나 얻어입고 되게 편든다. 어, 그깟 세트 아니에요. 저거 얼마나 비싼 건데요, 아가씨. 원래 원색일수록 비싼 거 아니면 되게 촌스러운데 저거 빨간색인데도 촌스럽지 않잖아요. 얼만데요? 뭐 한 10만 원쯤 돼요? 아가씨, 아유, 내가 10만 원밖에 안 하는 걸로 비싸다고 하겠어요? 참. 자, 좀 드세요. 형님, 안주 좀 드세요. 전작도 있으신 것 같은데. 아유, 놔두세요.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해요, 애처럼. 큰 오빠, 우리 돈 좀 있으면 꺼주라. 언니 얘기 들어보니까 오빠네 사정 좀 괜찮은가 본데. 아가씨,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없는 돈 쪼개서 어머니 선물 산 거예요. 작년 설에 안 오고 올해 와놓고 저거보다 더한 선물 사왔어도 하나도 고맙지 않거든요. 안 왔어도 돈은 붙였어요, 아가씨. 얼마요? 5만 원? 제가 그거 모를 줄 알아요? 아, 5만 원이 뭐예요? 우리 엄마가 무슨 거지예요? 그리고 저 세터 10만 원이 넘길 뭘 넘어요? 하긴 뭐 언니가 언제 우리 식구들한테 큰돈 쓴적 있나요? 말로만 항상 큰돈 쓰지. 좀 조용히 해. 오빠, 나도 애들 엄마야. 애들도 있는데 막말하지 마. 아가씨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돈 꺼달란 말을 꼭 지금 해야겠어요? 안 그러면 언제예요? 내일 차례 지나고 나면 쌩하고 떠날 거잖아요. 아, 그리고 나면 추석 때나 올 텐데 겉도 뭐 올 건지 안 올 건지도 모르고. 예림 엄마, 그만해. 왜 돈을 꿔달래? 내가 구해본다 했잖아. 자기가 어디서 구해봐? 오빠가 둘이나 있는데. 작은 오빠 사정은 내가 뻔히 알고. 우리 큰오빠 자기도 알잖아. 이 근방에서 우리 큰오빠만큼 출세한 남자 있어? 자기 친구 중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회사 다니는 남자 있냐고? 그럼 뭐해? 형님이 싫대잖아. 아직 싫다고 말 안 했잖아. 야, 이 바보야!
싫다고 꼭 말해야 되냐? 너 바보야? 지금 분위기 보면 몰라? 그리고 형이 언제 우리 신경 써준 적 있어? 내가 왜 니들을 신경 써줘야 되냐? 내가 부모도 아니고 니들 인생 니들이 각자 사는 거지! 에이! 내도 이럴 줄 알았다! 네가 무슨 형이라고, 이씨. 너 대학 보내고 너 서울집 마련해주느라 들어갔단 해도 얼만데 네가 그런 소리래! 이게 뭐하는 짓들이야?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어도 그러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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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디 가? 엄마 일로 와! 엄마!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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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엄마 형 진짜야! 엄마!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내 손이 죽어! 엄마! 엄마! 야, 정말? 어, 야, 너 좋겠다. 아우, 우리 시댁은 나올 게 없어. 야, 월급이 많긴 뭐가 많냐? 아유, 연봉 세봐야 세금으로 많이 떼가지고 한 달에 가져오는 돈 얼마 안 돼. 어, 남편인가 보다. 아, 우리 신랑 맨날 칼퇴근이잖아. 아, 야, 좋기는. 아우, 지겹다, 지겨워. 아유. 그래. 그럼 그 얘기는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 신랑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삐진다. 아. 내가 언제 삐진다고 그래? 삐진 거 맞잖아. 대빨 나와 있구만. 뭐야, 이거 왜 사왔어? 졸이려고. 아이씨. 내가 이러지 말랬지. 또 말하다 불리하면 피한다. 뭐가? 진짜 남자가 왜 이러고 사니? 평생 월급쟁이로 마칠래? 유나는 시댁에서 미리 유산 분배해가지고 목동 아파트 줬대. 우리는 이 아파트 살 때 대출받은 거 갚으면 앞으로 10년은 걸릴걸? 그럼 우리 몇 살인지 알아? 우리 준이 학교 들어가면 다 돈인데 이제 어쩔 거야? 우리 준이한테 집 하나 정도는 남겨줘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집을 남겨줘? 대학까지만 보내주면 되지. 시골에 계신 당신 아버님도 우리 집 살 때 땅 팔아 보태셨어. 아주 당신은 아버님만도 못해. 나 그거 받은 거 후회해. 당신이 쫓아내려가서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만 안 했어도 우리 아버지 나한테 그거 안 했어. 그게 문제야,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자기 편으로 못 만드는 거.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데? 너? 어, 나야. 나 가도 되냐? 안녕하세요. 아, 인사 그만하고 빨리 들어와. 야, 너 이 오빠 잘못 오라. 이 오빠는 말이야, 돈을 줘도 이런 데 오시는 분이 아니시거든. 정말? 수진아 따라. 오빠 딱 내 스타일이다. 여기다 따라. 야, 우리 애들 내보내자. 시끄럽다. 야. 술 마시는 내 여자애들 없이 무슨 재미로 술을 마셔. 야, 너 남자애 잘못이라 내쫓기기 싫으면. 알았어.